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이 건국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당시 우리 군은 변변한 무기도 없었고, 이를 운용하고 교육할 장교도 부족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육군 병기공창을 창설합니다. 이곳에서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기보다는 기존 일제의 구식 무기를 정비하거나 재생하는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전쟁 후에는 대통령령으로 국방부 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고, 1959년에는 우리나라 최초의 3단 로켓 발사 시험을 하여 성공하기도 했습니다. 이렇게 대한민국은 부족한 여건과 상황에서도 자주 국방을 이루기 위한 노력은 계속되고 있었습니다.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괌에서 새로운 대아시아 정책을 발표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미국은 아시아 국가에서 발생하는 내란과 침략에 더 이상 개입하지 않을 것이며 아시아 국가들은 이 문제를 스스로 대처해야 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실제로 2년 후인 1971년 대한민국에 주둔하고 있던 미 7사단이 철수하게 되면서 주한미군은 6만 3천 명에서 4만 3천 명으로 감축되었습니다. 이러한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 변화는 대한민국에 큰 불안감을 주었습니다. 당시 북한은 소련제 자동소총인 AK-47을 이미 생산하고 있었고, 그 밖에 전투기를 제외한 거의 모든 무기를 자체 생산하고 있었습니다. 1970년대 남한의 경제력은 북한에 미치지 못했고, 군사력도 북한의 50% 수준이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운명을 미국에게만 맡길 수 없다고 생각한 박정희 대통령은 국방력 강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되고, 그 일환으로 한국군 장비 현대화를 위한 전문 연구기관을 설립하기로 합니다. 그리하여 1970년 8월 6일 대통령령으로 국방과학연구소가 창설되었습니다. 초창기에 민간 연구원을 유치하기에는 적당한 보수를 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육해 공군의 사관학교에서 이공계 학위를 가지고 있는 현역 군인들을 연구원으로 하여 60여 명으로 시작했습니다. 당시 독일로 파견된 광부와 간호사들이 보내오는 자금이 국방과학연구소를 창설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1971년 박정희 대통령은 아직 건물도 제대로 지어지지 않은 국방과학연구소에 국산 병기를 개발하라는 지시를 내립니다. 당시 예비군이 창설되었으며 규모는 20개 사단, 250만 명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쓸 수 있는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소총과 박격포, 수류탄 등 예비군이 사용할 기본적인 무기를 개발하라는 것입니다. 이 지시는 번개 사업으로 명명되었으며 대통령이 11월 11일에 이러한 지시를 하면서 연내에 시제품 개발을 완성하라고 하였습니다. 연구소에서는 11월 17일부터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에 약 40여일 만에 개발을 성공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사업은 구체적으로 미국의 M1 소총, 기관총, 박격포, 로켓 발사기, 크레모아, 대전차 지뢰 등을 그대로 모방하여 시제품을 만드는 것으로, 실제로 발사될 필요는 없으며 그 외형만 갖추어 무기 개발의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무기를 그대로 모방하는 것조차 연구원들에게는 쉽지 않았습니다. 우선 무기를 만들 소재를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무기에는 그에 맞는 특수한 금속이 사용되어야 하는데, 특히 로켓 발사기를 만들기 위해서는 알루미늄이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한국에는 무기에 적합한 알루미늄은 존재하지 않았으며 단지 건물의 창틀을 만드는 알루미늄만 있었습니다. 연구원들은 강도가 현저히 떨어지기는 했지만 그것이라도 사용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또 다른 문제는 무기를 제작할 공장이 제대로 없었습니다. 연구원들이 수소문 끝에 찾은 곳이 바로 청계천입니다. 당시 청계천에는 미군에게서 불어받거나 절취한 공구들이 다수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무기를 역설계 하는데 큰 도움을 받게 됩니다. 무기의 부품을 제작하여 실제로 결합하는데도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각 업소에서 사용하는 자의 눈금이 제각각 달랐기 때문입니다. 연구원들에게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바로 이러한
환경적인 요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해 12월 16일 제작에 들어간 지 한 달여 만에 무기가 완성되었고 청와대에서 공개 시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듬해 대통령은 바로 2차 번개 사업을 지시합니다. 이번에는 제품의 완성도를 높이고 종류도 유탄 발사기와 각종 개인 장구류를 추가합니다. 2차 사업에선 미 국방부에서 기술 지원단을 파견해 주었습니다. 당시 미 국무부는 한국이 무기 개발을 하는 것을 탐탁지 않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미 국방부는 상대적으로 한국에 호의적이었습니다. 한국은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무기들이 이미 미국에선 생산이 중단된 것들이고 이 무기들을 유지하고 정비하기 위해선 자체적인 생산시설이 필요하다고 미 국방부를 설득하였고 그들이 이에 수긍하면서 지원단을 보내준 것입니다. 하딘팀이라 불린 이 지원단은 각종 무기의 설계 도면을 제공해 주었고 이 자료를 받은 우리나라 연구원들은 상세한 설계 도면을 보고 매우 놀랐다고 합니다. 미국 기술팀의 지원은 번개 사업이 성공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너무 많은 자료를 한국에 넘겨주었다는 이유로 지원팀은 결국 해체되어 철수하게 됩니다. 1972년 박정희 대통령은 105mm 곡사포의 개발도 지시합니다. 곡사포는 기본 병기와는 다르게 높은 정밀도와 기술을 요하기 때문에 쉽게 만들 수 있는 무기가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연구팀은 각고의 노력 끝에 11개월 만에 시제품을 완성했습니다. 한국이 무기를 단독으로 개발하는 것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미국은 한국에게 공동으로 개발하자고 하면서 곡사포를 비롯한 각종 무기에 대한 기술 자료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1970년대 대한민국은 기존 경공업의 뒤를 이을 새로운 선도 산업에 대해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중화학공업, 정밀과학산업, 그리고 기존 경공업을 계속 이어가는 방법 등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박정희 대통령은 많은 회의를 거쳐 새로운 선도 사업으로 중화학공업을 선정합니다. 사실 이러한 결정을 한 데에는 방위산업을 육성시키겠다는 의지도 있었습니다. 방위산업은 중화학공업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국가 주도로 무기를 만드는 것보다 민간기업이 중화학공업을 하면서 부수적으로 방위산업을 유지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이고 지속가능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것이 창원 국가산업단지입니다. 종합기계공업단지로 창원이 선정된 것은 포항제철과 지리적으로 가깝고 낙동강 공업용수가 풍부하며 마산항의 수심이 깊어 대형 선박의 접안이 용이하다는 이점 때문입니다. 또한 휴전선과 멀리 떨어져 있고 주변에 600m 높이의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 항공기의 폭격이 어렵다는 군사적 이유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대규모 산업단지에 대해 국내외로 반대의 목소리가 매우 많았습니다. 하지만 박정희 대통령의 강한 의지로 1,500만 평 규모의 15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창원 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이러한 대단위 산업단지의 조성에는 다른 안보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당시 김정년 비서실장이 미국의 고위 관료로부터 월남은 농업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포기할 수 있었지만 일본은 공업국가이기 때문에 미국이 절대 포기하지 않는다라는 말을 들었다고 합니다. 이를 전해들은 박정희 대통령은 우리도 방위산업을 기반으로 하는 공업구조를 가지면 미국이 쉽게 철수할 수 없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공업단지를 추진했다는 것입니다. 미국의 입장에서 무기를 만들 수 있는 공업단지가 소련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그냥 보고만 있지 않을 것이라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창원에 미국의 하원 군사위원장과 고위 관계자들이 방문하여 둘러본 후 매우 놀라움을 표현했으며 이는 이후 주한미군 철수를 중단시키는데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창원 공업단지에는 현재 한화테크인, 한화디펜스, 현대로템, STX엔진, 현대위아 등이 들어와 있습니다. 구미전자공업단지도 방위산업 발전에 큰 역할을 하였습니다. 1965년 대일청구권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서 이 자금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일본에는 일제시대
한반도 개발에 대한 연구 자료가 상당수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자문을 받는 것이 좋을 것이라 생각하여 한국생산성본부와 일본경제조사협의회가 공동으로 연구팀을 구성하여 연구를 진행합니다. 이 보고서에는 수자원 관리를 위한 소양강 댐과 팔당댐 건설 등 여러 사업들이 언급돼 있었습니다. 연구 보고가 끝난 후 일본의 학자 다케이 다이사쿠는 한국의 백영훈 박사에게 사석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한국이 해야 할 일은 전자산업이다. 장차 방위산업도 반도체와 전자제품을 사용하는 정밀무기체계의 시대가 반드시 온다. 한국인들은 기술이 좋아 전자산업에 잘 맞을 것이다 라고 개인적인 의견을 말했다고 합니다. 백영훈 박사는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하였고 그 장소로 구미가 선정되어 구미전자산업단지가 조성되었습니다. 현재 구미에는 방산업체인 LIG 넥스원과 하나시스템이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렇게 1970년대에 조성된 산업단지를 기반으로 하여 민간산업과 방위산업을 동시에 성장시킬 수 있었으며 현재는 세계 9위권의 국방기술 강국으로 성장하였습니다.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은 우리나라에서 특정한 시대에만 주로 적용되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의 풍요로움과 안정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데는 과거 선배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일들이야말로 우리가 절대 잊어서는 안 될 우리의 역사라고 생각합니다. 북한 괴뢰가 끝내 전쟁을 포기하지 않고 무력적과 통일 야욕을 끝내 버리지 않는다면 우리의 생존과 자유를 위해서 우리도 여기에 대한 모든 대비책을 지금부터라도 강구해 나가야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국력을 동원하고 이것을 조직화해서 국가 보위를 위한 총력 안보 체제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다져나가야 돼요.